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3월 27일자 마감 방송.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하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셀트리온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합병 3, 4분기에 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을 만약에 찬성한다면 합병하겠다라는 이슈가 오늘 있었거든요. 나중에 차차 풀어나가겠습니다만 아마 그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당히 최근에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큰 폭으로 했는데요.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한번 챙겨보고요.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시장 피크 치면서 바닥이다. 정확하게 적중했고요. 시장이 장대 양봉 시연하니 3일 동안 올라갈 수 있다. 3일째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데 20일 인근인 여기를 한 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넘어간다 라는 의견 제시했고 그대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저항권이 보이니까 가지고 있는 주식수 중장기는 다 던지라 라는 의견 드렸고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하면서요 전일부터 코스닥 인버스를 매입했고요. 오늘 코스닥 인버스 추가 그리고 코스피 인버스까지 추가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종목은 대폭 축소를 했고요. 셀트리온 KMW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를 15%씩 제법 비중을 실었어요. 자, 왜? 시장이 하락하다가 반등 나온 상황이지 상승 끝내주게 하는 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조금 급등하는 종목들 나오면서 시장 반등하니까 급락장이었던 걸 잊은 건 아니죠? 그죠? 단기 급등에 취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곤란했다.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급등하기 때문에 못 따라갔다면 오르고 난 이후 지금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 그것을 꼭대기에서 잡으면서 잡자마자 꼬꾸라지는 상황 생긴다.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그렇게 의견을 좀 잘 받아들였다면 그죠? 추가로 조정받을 때 또 마음고생 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만 2.5% 이거 선물이거든요. 다우 선물이 2.5% 빠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1.8%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48분이에요. 닥터케어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죠? 불안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으면 20년 이상 시장에서 치열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이렇게 지새는 경우 많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도 20일 인근까지 와서 조금 나스닥이 먼저 좀 주춤했고 그죠? 다행히 나스닥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20일 인근에서 조정받는 것은 이상할 바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물론 2.6% 지금 만약에 마감된다면 마이너스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데미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보시면 2.42% 하락 추가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닥터케이는 시장 하락에 대한 인버스를 투입하겠다라고 아침 방송에도 표지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죠? 녹화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인버스 투입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목에 방송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개별 종목보다 시장이 우선이다고 닥터K가 주식 투자의 대전제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대전제다. 그럼 수급 한번 볼까요?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에서 지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은 최근에 뭐 좀 들어오다가 또 며칠 사이 기관 외국인이 던지고 있습니다. 왜? 급등했거든요. 급등했으니까 그죠? 여기 미리 좀 사들어왔던 거 착착착 차익 실현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엇박 타고 있습니다. 3일
그 밑에 팔다가 3일, 이 파는 거는 반대매매 나왔을 테니까요. 최근 3일부터 또 사들어오죠? 물렸다 이겁니다. 그죠? 내일 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또 물리는 겁니다. 참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 여기서 반등할 때는, 목표치 제가, 방송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말미에 올려드릴 텐데요. 목표치 산정을 이평선 저항권까지 목표치를 삼을 수 있다라는 방송을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돌려보시고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평선. 그죠? 이탈된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여기 오면요. 저항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폭락 이후에는 한 번에 절대 못 뛰어 넘어가요. 절대라면 제가 이런 표현 잘안 쓰는데 90% 이상 못 뛰어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도 빠졌다가 돌아서니까 20일에서 그대로 두드려 맞지 않습니까? 121, 241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이평선의 성질이라든지 시장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은 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오늘 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도했어야 되는 겁니다. 매도. 그죠? 자, 물론 닥터케이도 오늘 아침에 매수 의견 제시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4, 이러니까 KMW 4니까 6% 올라가 버렸거든요. 물론 쳐졌습니다만 나머지는 그죠? 사 소리를 안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 중장기 종목들 다 축소해야 된다. 플러스 나고 있는데 사람들 좀 안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죠? 안심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삼성전자는 올라가다 밀렸어요. 그죠?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오늘 주총도 있었고요. 3사 합병 이슈가 미리 주총에서 어느 정도 넣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닥터케이, 참이 하락장에서 역전 홈런을 3연속 상한가에 가깝게, 여긴 23% 정도니까요. 닥터케이는 한 여기 정도부터 끊었거든요. 대역전극을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뤄냈습니다. 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가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링크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지 한번 잠깐 해드리자면요. 자, 여기 세모 표시 있을 겁니다. 방송 안내에. 그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죠? 카페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닥터케이, 팀케이 수익 공개 들어가시면 셀트리온 제약 48% 수익 공개. 그죠? 48% 수익. 그죠? 하루 전에 3분의 1 차익 실현한 것도 있거든요. 800 이상 수익 났다. 삼성전자도 이틀 만에 10.5% 수익 나는 부분. 그죠? 다 게재를 해놨고요. 자, 셀트리온도 수익 나면서 간다 이겁니다. 셀트리온 1,090만 원. 그죠? 그죠? 또 317만 원. 그죠? 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부분들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이 계좌가 한분 거거든요. 세 개입니다만. 그죠? 자, 이 폭락장에서도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죠? 다 실시간 방송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세방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이 시장 폭락장에서 셀트리온 삼형제가 초강세라 해도 무리 없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이 폭락했다가 바로 들어올리는 20% 상승. 그죠? 물론 좀 밀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19만 원대를 자꾸 터치하면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단기 박스권입니다. 18만 원과 19만 원대. 닥터케이는 20만 원 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9만 7천 원요. 19만 7천 원에 간다. 20만 간다에 라이트 핸드 간다라는 방송도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첫 번째 목표치로 보고 있는 19만 7천 원 인근으로 계속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주총 임박해지면서 아무래도 시중에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흘러나온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게다가 코로나 19 그죠? 백신 개발이라든지 진단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슈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셀트리온 삼행제 강하게 지금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고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전략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월요일날 일단 하락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기 17만 5천원과 한 19만원 사이에, 그죠? 러프하게 잡으면 18만원부터 한 19만원 사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왔죠?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기관은 매수 좀 하다가 최근에 배신을 때리고 있는데요. 좀 많이 올라왔다 이거죠, 단기간. 그래서 차익실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만원 인근에서. 그래서 19만원을 뚫어야 이제 20만원을 터치하는 상황이 되고 상당폭, 만약에 첫 번째 목표치는 19만 7천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돌파하게 된다면 제법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추가 상승. 자, 20만 4천원 그리고 여기 인근 전고점 인근인 한 21만 4천원권 정도 맞죠? 까지를 목표치를 추가로 나중에 가져갈 수 있겠다. 대전제는 뭐다? 여기 19만원의 장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시장 상황 별로 안 좋다며 조정 받을 것 같다며, 물론 조정을 받긴 해도 모든 종목이 다 빠지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5% 7% 이전 폭락장처럼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큰 하락폭이 나올지는 시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17만 5천원권 정도만 잘 버텨내준다면, 그리고 반등 조짐이 보인다면 17만 5천원권이 지지된 확인한다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못 사들어간 분들은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17만 5천원을 좀 이탈한다면 굳이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량을 좀 축소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거 보고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시나리오 속에 있고요. 강하게 치고 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겠죠. 19만 7천원 인근을 아마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여기 상황에서 크게 상승했고 조정 잘 받았기 때문에 크게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치 인근에 와서 주가 상황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하락 추세를 완전 돌려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 흐름으로 들고 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그렇게 작성하고 시장 상황 보면서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 시장 하락할 때도 먼저 랠리 했고요. 하락하는 듯 했으나 그대로 끌어당깁니다.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2018년 초반에 바이오 종목들 옥석 가린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17년도에 강한 상승했던 폭을 반납했던 이유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뒷받침 안 돼준다 이거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았어요. 그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내면서, 그죠?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지지하는 권역, 여기 매수. 그렇게 딱 돌렸거든요. 의견을 여기서 매수 딱 했습니다. 방송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자, 왜 올라간다?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고, 호실적, 나온다. 그렇게 발표됐고, 추가로도 실적이 괜찮을 거다는 전망이 나오니까 셀트리온 삼행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장이 조금 강하게 치고 간다면 7만원 이상을 돌파 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7만 1800원 정도의 고점을 형성하면서 현재 좀 박스권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7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 테고요. 추가 상승한다면 또 직전 고점 대입. 자, 일맥상통해요. 목표치 산정. 어디를 목표 치로 산정한다? 이 상승폭만큼 목표치 산정도 하고요. 이렇게 그죠? 여기만큼 상승한다. 그죠? 계산해 보시면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34,000원. 러프하게 계산합니다. 34,000원에서 55,000원이면 21,000원 갭 정도 되죠. 여기서 21,000원 더한다가 상승폭 정하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러면 76,000원, 76,7천원권입니다. 75,000원에 전고점이 있으니까 대략 여기까지 목표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밴드상 목표치를 본다면 76,000원 정도 나오니까요. 여기 전 고점이 있으니까 7만 5, 6천원 정도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상단 돌파한다면 갈수 있다. 그렇게 목표치 산정도 할수 있습니다. 자, 앞전 시간 방송했던 거 하고 연결이 됐죠. 자, 그러나 시장이 또좀 주춤해서 만약에 밀린다면 6만 원 초반은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아마 6만 원 초반 지킬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6만 원 초반 온다면 사놓고, 그리고 7만 원 인근 가면 팔아먹는 단기 매매 또 가능하다. 그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6만 원 밑으로는 쉽게 깨고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5만 6천 원 인근에서는 사놓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요 매도 했다 했습니다. 그죠? 상한가 3방 맞았는데 왜 48%밖에 안 돼? 폭락장에서 조금 그죠? 하락은 있었어요. 그죠? 손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문제니까 들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홈런을 3방을 때리면서 그죠? 대역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단가 위입니다.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현재 고점 부위에서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위험천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윗골이 자꾸 달면 뭐다? 이거 매도 시그널이에요. 폭등했습니다. 60% 이상 폭등했어요. 바닥 대비로는 더블 넘게 났습니다. 그죠? 3만원에서 75,000원이니까 45,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46,000원 가까이. 1.5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죠? 폭등할 때 꼭대기에서 따라가는 그 우를 범하지 말기를, 진짜 간곡히 여러분들께, 그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쳐져버리면 여기 꼭대기에 산 사람들은 손실폭 큽니다. 그죠? 여기 고점 대비해서 지금 62,000원이면 13,000원 가까이 빠진 거 아닙니까? 13,000원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거의 20% 조금 안 됩니다만 한17% 됩니까? 이틀 사이에 17% 빠지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죠? 더 쳐지면 더 빠지는 거거든요. 매수 포인트 아니다 이겁니다.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죠? 반드시 그러한 매매 기본적인 원칙 내지는 기본을 갖추고 매매하시기를 여러분들께 권유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 청산을 하는, 가지고 계신다면 청산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따라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요. 그죠? 가지고 계신 분, 만약에 밑으로 쳐진다면, 그죠? 손실폭 커지고, 아니면 수익 난거 많이 반납해야 되니까요. 밑으로 처지는 조짐 보이면 미련 없이 던져야 된다 그렇게 의견 제시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상황이 단기 폭락에 따른 급등을 했습니다. 자, 21선 인근에서 저항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도 하락하고 있으니 내일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밑으로 추가 하락이 확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폭등하면서요. 그렇다면 조정폭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신규 매수 자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수익 중이라면 월요일날 차익 실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해외시장
그리고 야간 선물옵션 시장 한번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야간 선물옵션 시장 1.97% 하락 중이고요. 외국인 선물 2,800개 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은 좀 전 상황보다는 조금 반등했네요. 아직까지 시간이 3시간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시장이 또 반등 전환할 수도 있겠는데요. 바라건대 반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닥터K가 시장 하락에 대한 인버스를 투입한 것은요. 해칭입니다. 폭락하라고 시장 하락 방향에 베팅한 게 아니라 빠질 수 있는 저항권이니까 위험에 대한 해칭을 하면서 주식은 최소화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너뛰면 아무도 하면 안 돼요. 전 닥터K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이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